항상 이 시간만 되면 어색해지는. 아, 오늘 제가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 와서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너무 내추럴하기 때문에. 여기 좀안 터질 수도 있어요. 팬분들이 좀 늦게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곧될 겁니다. 약간 내 쪽으로 기울어갖고. 맞나? 팬분들이 안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헐.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바로 떴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수업 들으러 왔대요. 인성 씨, 토익 수업. 강의하세요. 그 사실 토익이란 게 말해서 저는 사실 두번 봤습니다. 토익 시험을 두번 봤는데 첫 번째 시험은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옷솔렘이었 때 봤었죠. 졸업을 위해서. 갑자기 그 얘기를 왜? 일단 인사도 하기 전에 예. 토익 강의 좋아요. 저는 얘가 제 작업실이거든요. 잠시만, 여기 있는 장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거의 외제차 한대 값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앞에 장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성 씨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하시길래? 저 같은 경우 요즘 제가 작업 여러분 제가 작업하는 거 들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매일 밤마다 허수 어린 나이 집 떠났어. 실력을 계속 벌어 욕심은 끝이. 아, 이런. 아, 왜요, 왜요, 왜요? 좋아한대. 요즘 약간 힙합을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번 콘서트 때 저랑 둘이 한번 힙합으로. 아, 좋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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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요? 이게 갑자기 감기 걸린 것 같아서. 인성 씨가 랩을 하고 네네. 제가 그 후렴을 부를게요. 오. 그리고 음역대를 좀 높게 해야겠어요. 솔샵 정도. 솔샵. 올라가죠. 한번 해보세요. 자, 뭐라고요? 다시. 하! 솔샵 맞아요? 자, 도레미파솔, 이거거든요, 솔샤. 잠시만요. 일단 모자를 벗어야 돼요. 그 음이 나오려면 잠시만요. 참고로 제 모자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반키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슬아슬아. 해보세요. 뭐라고요? 자, 그. 아슬아슬하게 줄다리기 하던 나를 내태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왜냐면, 제가 왜 예. 안 하냐면요. 녹음하실 때 있잖아요. 예. 제가 몇번 따라 불러봤어요. 그, 아, 제 뒷순서인 쪽이 네, 많았잖아요. 그래서 해봤는데, 예. 그, 아는 예. 어떻게든 나오거든요. 그니까, 스타트는 된다. 네, 근데 슬에서 예. 음이탈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을 발음이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이은 발음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무슨 오늘 어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아, 잠시만. 좀 우리 근데 인사를 안 했어요. 아, 맞다. 인사합시다. 네, 굿, 3 크로스. 크로스. 네, 이거 사실 준비 안돼 있었는데 제가 인성 씨 시험해 보려고 했어요. 갑자기 들어오대요. 아, 왜냐면은 네, 그 저희가 또 이제 구삼주 활동 안한 지도 오래됐고. 맞아요. 지금 공백기잖아요. 네, 지금 공백기가 거의 1년 가량, 네. 됐는데,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할수 있습니다. 맞아요. 인성 씨, 우리 그거 했었잖아요. 네네. 스파이시 플레이버 나인. 그거가 제가 그 스파이시 플레이버를 다시 한번 봤거든요. 네. 그때 굉장히 매운 오징어 볶음을 먹었잖아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그게, 우리 판타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맞아요. 다음에 한번더 하면 어떨까?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재밌게 본 거예요? 재밌게 한 거예요? 사실 죽을 뻔했습니다. 네. 죽고 싶었어요. 네, 그게 진짜 맵긴 했는데, 네네. 뭔가, 사실 저희가 오늘 주제가 꼭 Go Back in Time이잖아요. 그쵸. 시간을 거꾸로. 네, 뭔가, 사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번에 또 저희 콘서트 주제가 드리머잖아요. 그렇죠. 드리머. 네, 그래서 제가 드러머 아닌가요? 드리머 맞죠? 둠, 칙, 둠, 칙, 어우, 둠, 칙. 잘 들어오네요. 네, 잠시만요. 둠, 아무튼. 저는 원래 그 네. 제 스타일이 약간
여기서 이제 본인이 진행을 해주시면은 네. 제가 중간 중간에 댓글도 읽어주고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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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요 여러분 93집 컴백 V앱이고 또 저희가 또 맏형이니까 맞아요 뭐 근데 오늘 진짜 어떤 느낌으로 오늘 인성 씨의 모자를 빌린 만큼 네네 아 제 겁니다 제가 최근에 맞아요. 샀고요 이거 인성이 모자인데요 네네 오늘 약간 인성이의 그 예전에 인성 씨가 굉장히 공부 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아 좋아요. 저는 아는데 제가 그렇게 잘한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저희 중엔 사실 최고잖아요. 멤버들 중에서 그냥 뛰어난 편이지. 네. 밖에 나가면은 아직 모자랍니다 많이. 근데 인성 씨가 견주는 사람들이 너무 높은 사람들이라 그렇지? 아니 제 친구들이 좀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뭐 사실 어떤 회분께서 인성 무슨 과목 과외했었냐고요? 제가 과외를 잠깐 했었는데 네 맞아요. 제가 수학이랑 영어 중학교 수학이요? 예예. 예. 수학을 했었다고요? 아 수학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과외... 수학 배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배움을 받았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수학이 사실 근데 중2 때까지는 가르치면 하거든요. 그래서 중2 때까지 가르쳤습니다. 저도 근데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저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요? 방정 1차 방정식 나오잖아요. 1차 방정식 정도는 저도 알려줄 수 있어요. 근의 공식 외울 수 있습니까? x제곱 네, 땡. 아, x 잠깐만. 근의 공식? 내가 알았는데. x 플러스 y는 뭐 그거 아니야? 아 맞아요. 아 근의 공식 외웠는데 사실 제가 근의 공식까지 하고 안 했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네. 오늘 돼지고기 10근 살 겁니다. 무슨 흐름이죠 이게? 돼지고기 10근이요? 아 근의 공식이 나와서 한 말인데 저희 팀에 득근남이 있잖아요. 아 재윤 씨. 네. 아 잠시만요. 지금 뭐 하고 있죠? 그 친구? 재윤이 밥 먹고 네, 예. 운동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운동을 요즘 원래는 네. 보통 40분, 50분씩 하잖아요. 뭐 운동을. 그래요? 그렇지 않나? 40분, 50분씩이나 해요? 보통 이제 뭐 한 세트 하고 그러니까 운동 한 5개까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30분도 안 걸립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왜냐면은 재윤이는 네. 요즘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운동을 하고 맞아요. 퇴근하기 전에도 운동을 해요. 아 맞아요. 이 친구 거의 화나 있죠 늘 팔이. 맞아요. 진짜 저는 팔 볼 때마다 네. 양해를 구하거든요. 말 걸어도 되겠네. 팔이 좀 많이 화나 있으니까. Let's party people! 오늘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네. 아 사실 제가 그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네네네. 그 콘서트 준비를 하다가 콘서트 준비 그쵸? 네 드리머라는 주제에 어쨌든 저희가 꿈꾸는 아이들의 컨셉으로 콘서트를 하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그렇죠 또 나의 과거는 어땠는가 과거가 영빈 씨 같은 경우는 과거가 굉장히 조금 그랬죠 난이 그게 아니라요 그렇게 가지 말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팡팔에 아 우리 데뷔 때부터 네 아니 그럼요 갑자기 콘서트에서 제 고등학생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중학교 얘기를 할 수 없고 아 왜냐면은 네. 또 그 지역에서 네. 물어보니까 제가 그 지역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안양이요? 네.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길에 가시던 어떤 친구에게 혹시 김영빈 아니야? 그 친구 이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왜요? 그 친구 춤을 너무 잘 춰서 아 오케이. 약간 엄청난 존재였다. 아. 다 알더라고요. 그 제가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아 맞아요 여기, 언제 몇 살 때 아 저 여기 FNC 오디션 합격하고 오디션이요? 오디션 합격하고 네. 청담을 딱 왔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냐 해서 네. 아 저 나이 딱 말했더니 혹시 그러면 김인성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된다 또 왜 그러냐 했더니 왜 그래요 그분이 지나가실 때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면 그 용돈을 못 받는다는데요 아, 그래서 저 그렇게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인성 씨가 딱 우리 회사 들어오고 나서 이름이 뭐야라고 해서 인성이라고 해서 인성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인성이 당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머리 이렇게 좋아했죠. 근데 용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왜 안 주는 거예요? 아니 그 제가 네. 요즘 카드를 쓰기 때문에 그 현금이 없어서 그럼 계좌번호 불러드릴게요. 계좌번호요? 네. 그 댓글을 보면은 자 아무 말 대잔치 맞아요.
용돈. 아, 근데 포르투갈. 아 근데 인성 씨 다시 네. 본론으로 아, 진짜 본론으로 들어. 왜냐면은 우리 팬분들 지금 이제 또 전화 메시지도 있고 하니까. 전화 메시지요? 아 저는 전화 메시지. 자, 이제 또 말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화 메시지. 아 오케이. 아 네네. 오케이. 아 전화 메시지. 아 네네네. 오케이. 네. 아니, 저는 근데 궁금했어요, 팬분들한테. 저희가 2016년 10월 5일부터 그쵸. 이렇게 쭉 해왔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뭐 브이라이브 방송이든, 오! 뭐 팬미팅이든, 뭐 어떤 무대가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저희 되게 많았잖아요. 되게 많이 했죠, 저희가. 네. 그런 거를 약간 댓글로 우리 판타지 여러분들이 뭐 다시 보고 싶은 브이앱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기억에 남았던 무대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을 뭐 아니면 기억에 남았던 의상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런 것들을 의상이요? 예, 말씀해 주시면은 참고로 해서 저희가 스페셜하게 이벤트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오, 잠시만요, 갑자기요? 아, 너무 판을 크게 벌리면 안 되는데. 안 돼, 저희가 버킷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생각날 의상이 있어요. 뭐죠? 저희 뮤직뱅크 때, 뮤직뱅크 때? 신화 선배님들이었나요? 아, 해결사. 아, 네, 해결사 했을 때, 뮤직뱅크 맞죠?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까지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더 이상 주저하지 마. 그 노래를 했었는데, 맞아요. 그때, 맞아요. 그 무대도 기억이 나. 가끔 제가 뮤직뱅크 찾아봅니다. 그때 무대를. 갑자기요? 예. 그래서요. 그때 네. 로운이가 사실 산옥할 때 한번 틀렸거든요. 아, 팔. 맞아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담당 PD님께서 네. 엄청 웃으시면서 로운이 그 틀리는 것 때문에 저희 이름을 한번더 기억해 주셨다고. 아, 그리고 제가 또 기억나는 건 뮤직뱅크 그 담당 PD님께서 인성 네네네. 씨를 되게 아. 좋아하셨어요. 저는 약간 왜 좋아하시는지 이유는 못 들었는데, 네네네. 인성 씨의 그뭐 삼행시 하는 거나 아, 맞아요.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 PD님이 인성 씨가 방송에서 삼행시 하고 하는 거를 보셨나 아, 봐요. 맞아.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지나가다 뵀는데, 네. 저희가 인사했잖아요. 맞아, 인사드렸죠. 네, 근데 PD님께서 어우 잘 보고 있다고 하시다 인성 씨한테 갑자기 또 갑자기 삼행시를 사백이시를 던지는데 또 해냈잖아요, 그거. 해냈죠. 네. 근데 그때 오실 때마다 제가 그래서 엔딩 인사할 때마다 긴장했거든요. 네. 어느 날은 갑자기 엄청 어려운 단어를. 아, 맞아요. 말도 약간 한 네 글자도 있었고요. 맞아요. 되게 쉬운 해결사면 뭐 괜찮은데, 맞아요. 갑자기 뭐 약간 뮤직뱅크도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런 거를 갑자기 시키셔가지고 네. 제가 좀 긴장을 했었죠, 그때. 라. 라디오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이. 이렇게 라디오를 많이 들으면은 마음이 힐링되거든요. 팅.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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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타지 넷, 판타지, 판타. 아, 박자를 잘 못하네요. 판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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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타지. 아, 라이팅 왜냐면 여기 써 있어가지고. 아, 라이팅. 네. 오, 제가 방금 봤습니다. 일기 창단식에서 한 청춘 Tell Me What It Is 무대가 기억에 아. 남으신다고. 근데 제가 Tell Me What It Is가 무슨 노래였죠? 아, 잠시만요. 저희 노래인데. 아, 그거. 아니, 나온 지 1년도 안 된 노래를. 인트로가 뭐였죠? 그게 Tell Me What It Is. 대체 네가 뭔데 나를요? 제 파트가 뭐였죠? 네 말도 더 반도. 아. 맞나? 아. 그럴 걸요? 가사가 뭐였냐면 뭐였지? 가사가 아. 죄송합니다. 영빈 씨가 버킷셋을 쓰면은 기억력이 없어져요. 아, 제가 네. 사실 Tell Me What It Is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제가 그거 할 때 되게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무대 중앙으로 나와서 핀 받고 맞아, 맞아. 사라졌다가 다시 나오고 파트가 또 사라졌... 그때 네 어. 맞아요. 파트가 좀 많았어가지고 어우 파트가 많네요. 아 재윤이가 잠든 사이에라고 제가 최근에 한 V앱 있는데 제, 그, 네. 그게 좀 저도 제 생각에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역대급으로 웃겼던 V라이브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어 맞아 맞아 맞아. 재윤 씨가 안 자고 있더라고요. 아니 안 자고 있었던 건가? 그러니까 재윤 씨가 안 자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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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면 깰 법도 한데 진짜 안 깨더라고. 그러니까 노래 들려주고
발 이렇게 만졌거든요. 근데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많이 또 기억해요? 아! 그거. 네, 마니또에서 인성 씨가 제가 로운 씨에게 아, 맞아요. 그때 한참 유행하던 그 고장한 선배님의 그 맞아요. 버킷햇. 빨간색 버킷햇과 그 바디워시를 줬거든요. 저한테 바로 다시 줬어요. 제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빨간색 모자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다원 씨 같은 경우는 또 현금으로 만 원을 아이 그 다원이가 제일 알고는 잘 됐네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장 현명한 친구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무대가 있습니다. 어떤 무대요? 그 이번에 팬콘에서도 그렇고, 네. 일본 콘서트에서도 했었던 그 래퍼 라인의 샴페인 무대 있잖아요. 아, Won't you stay with me? 예. 그 영빈 씨 처음 시작할 때, 네. 무대 볼륨을 낮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볼륨을 낮춰요? 볼륨을 낮춰 아니에요? 자, 그 처음 가사가 뭐였지? 가사를 오늘 다 까먹었네요. 아, 제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콘서트 준비하느라 예, 예, 예. 콘서트 가사 외우느라 아. 잠시만요. 그리고 그것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I got 3 points 라고 막 아, 맞아요. 그것 I got 3 points. We got much more. I tell him. Oh, 지금 내 모습에는 all of me. 그 개인적으로 샴페인 무대를 굉장히 판타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착장도 영빈 씨가 그 청자켓에 선글라스 꼈었죠. 아, 샴페인이요? 네. 맞죠. 본인이 약간 기억을 좀 잘... 본인 무대를? 아, 아니요. 청자켓 아니에요. 어? 청자켓 아닌가? 체크자켓. 아! 네, 그걸 제가 너무 좋아했을 때라 또 그 선글라스랑 맞아. 그때 맞아. 의상을 제가 한참 그렇게 입고 싶었던 착장이라서 근데 인성 씨 그때 하우롱 했을 때 아, 하우롱? 네, 되게 네네. 다원 씨랑 케미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질투 났어요. 약간 그래서 질투나요, 베이비 했군요. 아, 저랑은 언제 해실 거예요? 우리 진짜 해야 돼요. 왜냐면 나는 진짜로 내가 구상하는 무대가 있는데 네. 힙합. 그렇죠. 무조건 힙합인데 네. 약간 제가 약간 딘 선배님이나 크러쉬 선배님처럼 아~ 딱 중간에 피처링 느낌으로 나와서 랩할 때 막 후렴께 And don't dare and no. 근데 그거는 제가 해야 될 것 같고 아, 내가 랩을? 아, 말했잖아요. 아, 오케이. 아, 근데 네. 여러분, 제가 힙합 무대를 꾸미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랩 무대를? 제가 봤을 때는 아, 힙합 콘 댄스 라인 무대도 좋았다고 맞아요. 힙합에 아, 왓썹맨. 93주 뭘 본 거예요? 아니, 너가 예. 아, 왓썹맨.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제가 댓글을 하나라도 안 읽으면은 아, 불안해하는 병이 있나 봐요. 아, 그렇다고 하네요. 팬분들이 네. 그 힙합 무대를 하면 당근 네, 뭐 당근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드세요. 눈에도 좋기 때문에 오, 그 런미어게인 무대도 보고 싶대요. 런미어게인요? 네, 저희 이번에 그 OST 어, 인성씨 네네 런미어게인 보여드릴 수 있나요? 우리 팬분들한테? 지금, 아, 한 소절 아니요, 콘서트 때 보고 싶다고 한 거 아니에요? 콘서트 때?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런미어게인 노래가 약간 은근히 좀 슬프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되게 색다른 느낌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단체로 이렇게 스탠딩 마이크 그 느낌 알죠? 아. 딱 핀 조명 내려오면서 아아아 그 앞에 그 어디 아파요? 그 앞에 인트로를 못 따라하겠네? 딴딴그 뭔지 알죠 여러분? 아니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소리를 아픈 네. 소리처럼 내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팬분들이 지금 약간 혼동이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아, 맞아요. 데뷔 초기 같은 저희 후드티 입었던 거 있잖아요, 단체로. 아, 단체 막 노란색, 하얀색 입고 네, 핑크색 겨자색 입고. 그리고 분홍색, 흰색, 흰색? 남색 맞았어. 네 개 입었나요? 네 개 보라색은 없었죠? 뭐 없었어요. 네 개로 저희가 출근길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때. 아어 Hi from Arizona. 예. 그냥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 팬콘 댄스 라인 무대도 좋았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영빈 씨의 그 깔끔하게 처리하는 그 춤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더 정확한 동작과 그 딱딱 떨어지는 그 느낌 알죠? 약간 그 어. 양파 딱딱 썰듯이 그런 느낌. 이거 하니까 그러네 했나? Yo,
귀에 때려 박는 나 이제 라임이 이제 없어. 이거 뭔지 알아요? 토마토 잘게 써서 설탕을 쓱쓱쓱싹. 이거 뭔지 아, 알아요? 이거 알죠.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써서. 아, 재밌었는데. 영빈 씨 맞아요. 최고 춤선. 아, 근데 사실 SF9 춤선 하면 또 태양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태양 씨도 좋고 네. 찬희 씨도 좋고 영빈 씨도 다잘 추는데 이 저는 약간 셋이 스타일이 다른 게 너무 좋아요. 태양 씨는 약간 그루브가 살아 있고 영빈 씨는 정확함과 깔끔함. 그 약간 의상으로 치면 정장 같은 느낌이고 태양 씨는 약간 후드티고 찬희 씨는 사실 뭐랄까 굉장히 깃털 같죠. 약간 가벼운. 아, 믹스 매치. 그렇죠. 믹스 매치. 믹스 커피가 맛있듯이 믹스 매치. 인성 씨 지금 무슨 커피 드세요? 저는 그 아메리카노. 왜 믹스 커피 안 드시고 아, 왜 아메리카노 드세요? 저는 그 이게 좋더라고요. 아메리카노가 FNC 아메리카노가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근데 그거 인정. 우리 회사 커피 진짜 맛있어. 맞아요. 저희가 해외 팬분들도 또막 해외 팬분들은 또아 하이 헬로 하시네요. 아, 캐나다. 저는 댓글이 너무 빨리 올라가서, 그 저도 엄청 빨리 올라가요. 잠시만요. 곧 있으면 여러분 100만 하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100만 하면, 100만, 이렇게 하는 거 알아요? 여기서? 네, 여기서 100만, 이렇게 떠요. 아, 요즘 특수 효과가 네, 특수효과 있어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근데 200만은 없어요. 없다요? 200만은, 300만은 뭐다요? 300. 300. 300 영화 봤어요? 아,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몸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 잠시만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몸을 끼우셨다고요? 아니, 지금, 여러분. 아, 지금, 잠시만요. 왜냐면 이게 카메라가 밑으로 찍고 있잖아. 그래갖고, 이게 약간 이렇게 해야 되나? 그거 알아요? This is Sparta 이거. 아, 그거, 아마 모르시는 분도 없을 정도로 정말 명장면. 네, 저는 리더가 그렇게 할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정말 적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강하게. 네, 강하게 우리 팀을 딱 지킬, This is Sparta 하면서 이렇게 딱. 그러니까 적을 발로 차겠다는 지금. 아니요. 그러니까 발을 차겠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팀을 지키겠다. 안 돼. 아, 저는 정말 그거 인정하는 게 네. 사실 영빈 씨가 밖에 나가서 무대할 때 너무 듬직한 게 네. 보통 제 앞에서 춤을 출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선이 제 앞에서.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영빈 씨를 보고 춤을 추거든요. 저는 예. 평소에 제가 무대를 할 때, 노래를 할때 있잖아요. 인성 씨를 보고 해요. 아, 인성 씨를. 그래요? 그래서 인성 씨를 보면 좀 마음에 안도감이 오더라고요. 약간, 그래, 우리에겐 그래도 메인 보컬 딱 김인성 있어. 나는 조금 막 음이 좀 플랫되거나 해도 괜찮아.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도입부나, 네네. 네, 벌스 부를 때, 아, 근데 뭐, 네. 제가 봤을 때 노래를 잘해요. 그러니까 노래를 애초에 좀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 그래도 제가 그 듣기 싫어서 그렇지, 합니다.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노래방 같이 갔잖아요, 둘이서. 찬이랑 휘영이랑 저랑 영빈이랑 네 명이서 노래방을 갔는데, 맞아요. 노래를 정말 잘합니다. 진짜로. 아, 잠시만요. 아, 왜 좋게 칭찬하시다가. 아니,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내 노래를 끝까지 같이 따라 불러주고. 약간 둘둘 대결 구도였잖아요. 약간. 아, 막내즈와 형아즈의 그쵸. 구도였죠. 약간 대결 구도였는데. 저희 그때 뭐 불렀었죠? 저희가 막 김경호 선배님 노래도 부르고, 맞아요. 랩도 하고, Tears도 불렀나요? Tears도 부르고. 맞아요. 그때 아주 고운 파티였죠. 맞아요. 그때 찬이랑 휘영이가 많이 약간 형들 노래방에서 그렇게 노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고 보고 맞아. 싶다를 예약하더라고요. 휘영이가. 아유, 잠시만. 아, 보고 싶다가 아니다. 그 휘영이가 보고 싶다랑 굉장히 잔잔한 발라드 뭐죠, 그거? 휘영 씨가 예약했던 거? 그 남자 그 여자라는 아. 노래. 그걸 휘영이가. 나 이거 말해도 돼? 아, 그 노래방에서 맞아. 휘영이가 그 남자 그 여잔가 부르고,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신나는 거 했는데 예. 예, 맞아, 맞아. 그렇게 노는 거 아니라고 하고 자기가 발라드를 예약하더라고요. 갑자기 엄청 잔잔한 예, 발라드를. 그래서 처졌죠, 갑자기 분위기가. 근데 갑자기
하고 나서 우리가 노래방 끝나고 이제 숙소 갈 때 있잖아요. 네. 인성 씨가 딱 휘영 씨한테 한마디 딱 했죠. 그거 뭐였죠? 그거 뭐더라? 인성 씨가 휘영 씨한테 이랬어요. 휘영아, 너 아까 부르던 그 남자 그 여자 노래 아는 거 맞지? 아니, 나는 진짜 휘영이가 그 노래를 진짜 앉아서 미동도 없이 처음 끝까지 완곡을 맞아요 하더라고요. 아, 나는 휘영 씨 그 감성 있잖아요. 맞아, 보고 딱, 싶다도 불렀었어. 딱 맞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예, 딱 이렇게 노래 이 저쪽에 모니터 있으면 딱 이렇게 보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예. 중간 중간에 머리를 아 이거 스킬 썼네요 또. 네,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봤을 때 저도 사실 그 남자 그 여자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 제가 알고 있던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약간 편곡권입니다. 근데 형이 이렇게 하다가 아 좋다. 아 오늘 너무 좋다고 오늘 너무 아, 좋다고 하길래 아 이 친구 너무 귀여웠어요. 그 네. 노래를 감성적인 친구라 아, 아 너무 좋았어요. 멋을 놓칠 수 없는 휘영 맞죠? 네. 아 상상이 가 여러분 근데 진짜로 휘영이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 노래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음이 안 올라가든 올라가든 맞아요. 자기 느낌대로. 그리고 돌고래 발성도 중간 중간 있었죠. 어우 전 깜짝 놀래 돌고래도 단체로 놀러 온 줄 알고. 그런데 휘영이가 고음을 티얼스 할 때도 알죠. 와 너무 잘 올라가더라고요 휘영이가. 장난 아니에요. 아. 아 여러분 괜찮습니다. 시험 잘 보시면 됩니다. 영빈 오빠가 부르릉 전달전? 쟁탈전이죠? 아 부릉이 쟁탈전. 네 부릉이 쟁탈전에서 벌칙으로 제가 차 여기 그림 그렸었잖아요. 근데 인성씨가 원래 제 얼굴에 그림을 그려주지 않았나요? 맞아요. 근데 제가 왜 태양씨의 그림을 그렸었죠? 그게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 거지? 저는 그거 아직도 가끔 보거든요. 부릉이 쟁탈전. 네. 근데 그때 뭐랄까 그때 당시에는 되게 약간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나 맞아요. 저는 정말 옛날 영상 보다가 저는 정말 예능 보듯이 봤어요. 아 재밌는 거 진짜 많죠. 네. 그리고 가끔 저희 팬분들이 저희 그런 재밌었던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뭐 SNS나 유튜브에 네, 자막 같은 것까지 해서 올려주는데 저 진짜 꺼이꺼이 웃으면서 봤어요. 아 근데 자막이랑 이렇게 편집된 네. 거 같이 보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판타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계시는 판타지 분들이 많구나 해서 또 그 능력자. 네. 그 편집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프리미어를 편집하지 않나요 보통? 제가 살짝 배웠었는데. 근데 어떤 분이 네네 야자 타임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 근데 야자 타임 하면 저희 둘이세요? 동갑인데? 왜? 왜라니 너가 생일 빠르잖아. 아, 네 형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렇군요. 네. 생일대로 가는 건가요? 그렇지. 형님 KO 아 KO가 아니고 KO? 뭐 KO 하는 소리를 부르고 싶다고? KO가 되게 좋죠 노래가. 네 KO 웃어? 죄송합니다. 인성아. 네. 지금 어? 형이 어? 음이탈이 나는데 웃어? 죄송합니다. 아 진짜 장난한 거 아니잖아. 왜 웃는 거야? 가수가 하고 싶습니다. 가수? 네. 너 뭐 하고 싶은데? 랩하고 싶어? 보컬 하고 싶어? 보컬이요. 보컬? 네. 내가 봤을 때 너 목소리 톤을 들어봤을 때는 보컬은 네. 좀 아니고 너 약간 랩할 것 같아. 랩할 줄 알아? 랩 좋아합니다. 너 약간 혼자 있는 거 보니까 죄송한데 잘 안 들려서. 너 혼자 있는 거. 어, 침쳤어요. 너 약간 잠깐 조용히 해봐. 너 약간 혼자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외톨이 같은데. 너 외톨이란 곡 알아? 아웃사이더 선배님의. 그치. 아웃사이더님의 외톨이란 곡이 있어. 너 그거 한번 할 수 있어?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나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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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니야. 좀 더. 말하듯이. 아 말하듯이. 말하듯이 다시 해봐. 언제나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픔을 아 잠깐 잠깐 go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너 아, 말할 때 제 스타일인데 아 너 말할 때 go 막 이래? 말하듯이
언제나 외톨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그치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그치 이거 그냥 라디오 사연 읽는 거 아닌가요? 아, 너 확실히 힙합에 피가 흐르고 있구나. 아 왜냐면은 힙합은 흥이잖아요. 아 약간 댄스랑 비슷한. 야 100만 넘었는데 우리 빠밤 이거 못 봤어. 아 여러분 100만 아. 그거 나갔죠? 아 넘었지 지금. 아 오마이갓 빠밤 이거 봤어야 됐는데. 아 놓쳤어. 아 진짜 제가 되게 웃긴 댓글을 봤는데 아니구나 안 웃기다. 잘못 봤어요. 아 왜요? 뭔데요? 뭔데? 해봐봐요. 뭔데? 그 해외 팬분인 것 같은데 누군가의 성대모사를 해달라는 것 같은데 네. 누군가의 흉내 하십시오라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여러분 영빈 씨의 그 부상으로 인해서 제가 혼자서 1인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누군가의 흉내 하십시오. 아 잠시만 제가 많은 분들을 그동안 따라했죠. 그렉 선배님부터 시작해서 존이 사랑했어 이런 뭐 제 레퍼토리죠. 아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아 잠시만 아 잠시만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그 주제가 우리가 아, 나 미치겠다. 아. 와우. 아니, 누군가 성대 뭐라고 성대모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원래는 누군가의 성대모사를 보여 주십시오라고 쓰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의 흉내 하십시오. 누군가의 흉내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올려 주셨어요. 난 이 말투가 왜 이렇게 웃기지? 그 누군가가 누군가야? 그 누군가가 누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가수 선배님이 될 수도 있고. 아 오솔레미어 눕방 그 저희 곱등이 나왔던. 아 맞아요 그 한창 그 MC 곱등 씨. 맞아 MC 곱등 그 제임스 곱등 막 이름 많았죠. 인성 씨가 이름 지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인성 씨가 또 장명 하나 또 쓸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 예명을 예명 아 뭐 네 약간 그 MC 뭐뭐 해서 딱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 근데 옛날에 장명을 진짜 잘했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아이디어를 주세요. 영빈 씨가 저는 제 그 예명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앨범 낼 때랑 저 MC 저는 저 알아요. 뭐죠? 앨범 낼 때 인성. 예. 앨범 안 낼 때 김인성. 아 댓글 계속 읽어보죠. 아. 그래요. 아, 그 뭐냐? MC 융반. MC 융반? MC 흉내? 근데 융반 MC 흉내? 아. 아. 흉내네 뭐라고. 근데 융반도 인성 씨가 지어 준 제 별명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상 거의 제가 지분율이 한 80% 정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 MC 흉내. MC 융반이 맞네요. 융반. MC 융반. MC MC 영빈은 그냥 이름인데요? 그니까요. MC 빈 콩빈을 하라고요. MC 빈 MC 빈도 괜찮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영빈씨가 안양 출신이잖아요. 네. 안이 영어로 인이거든요. 네. 양이 영어로 ship이거든요. 네. S-H-E-E-P 네. In ship. 오케이. In ship MC in ship In ship 의미가 뭐냐? 아, 저는 안양 출신이라서 인심 인심 약간 잘못 들으면 인심 그쵸? 마음 썼다 인심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뜻도 될 수 있네. 인심 어 인심 괜찮은데요? 인심 인심 약간 저 개인적으로 그 지코 선배님이 랩하시기 전에 지아코 하시잖아요. 맞아. 지아코 이렇게 어, 너무 멋있잖아요. 그 트레이드 마크죠 약간. 네. 선배님의 저도 항상 랩하기 전에 인심 아, 신나는데? 엔쉽! 그쵸 약간 네. 왜냐면은 그게 트레이드마크가 돼서 아 엔쉽! 나중에 진짜로 뭐 양들이랑 같이 광고를 찍을 수도 있고 아 이름으로 양이랑 예
그 양들이 매 하면 따라하는 거 알죠? 어? 양들한테 매 하면 양들이 따라해요. 뭘 따라해요? 매를요? 그러니까 양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있으면은 네. 제가 매 하면 양들도 다 똑같이 매 이래요. 아, 나 이거 영상이 있는데? 아니 그 친구들 원래 매 하고 말해요. 그 인성 씨가 매 안 해도 그 네. 친구들이 어른이 매 해요. 그 왜 내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아니 예를 들어 고양이나 앵무새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면 신기하겠지만 아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저도 고양이한테 야옹 하면 야옹 이렇게 해요. 아 약간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네. 양들이 되게 귀엽더라고. 와. 야 이거는 강렬한데요? 아 그 영빈, 제로빈, 인성, 인캐소. 아 인성이니까. 정글 게임 댄스 무대 보여주세요. MC 일본어 아, 버전. 네 제가 이거 몇 번 봤거든요. 네네. 영빈 오빠 모든 멤버들이 오빠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 라고 여쭤보시는데. 아. 근데 정말 죄송한데 이거 저도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싶은데 멤버들이 말을 안 듣지 않아요. 그래서 좀 난감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인성 씨가 리더인데 멤버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사실 말을 안 들을 게 있나요? 사실 뭐 그렇게 없어요. 그렇고 근데 말을 안 들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멤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 잘 따르고 네 그냥 네. 약간의 의견 차이 정도죠. 의견 차이?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둘이 있어도 의견 차이가 나는데 아홉 명 있으면은 아홉 명 다 다른 의견이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얘기로 풀어지지 일단은 이렇게 얘기할 때도 네. 스킨십을 좀 하면은 이제 얘기에 도움이 되거든요. 아. 나는 너가 아까 그렇게 말한 게 조금은 아닌 것 같았어. 다음에는 그렇게 말해줄 수 있겠니, 친구야? 아 나한테요 지금. 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뭐 동생이면은. 아. 어, 뭐 피영아, 재윤아, 아까는 좀 아니었어. 근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2단계로 가죠. 네, 단계가 있네요. 2단계는 조금 더 네. 이제 둘만 남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내가 아까 말한 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니? 잠시만요. 아, 약간 이거 약간 로봇 아니에요? 근데 아까 내가 말한 말 이해가 안 되니? 약간 아 혹시 그거예요? 빅스비? 빅스비? 빅스비. 그게 뭐예요? 그 갤럭시 삼성 그거 얘기하면 아! 그 있잖아요. 이런 그 말해주는 거. 아. 네. 저는 갤럭시 쓰기 때문에. 저는 빅스비예요. 저는 삐삐스입니다. 아. 아 그래서 2단계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솔직히 말해서. 네. 아까 말한 게 많이 이해가 안 됐냐. 근데 그럴 경우에도 둘이 안 풀린다. 네. 3단계. 3단계. 어쩔 수 없죠. 기승전. 네, 피의 결투입니다. 잠시만요. 그럼 결말은 둘 중에 한 명은? 둘 중에 한 명은 크게 다치게 됩니다. 오케이. 마음이 다치는 거죠, 마음이. 네, 조금 해결되셨나요? 네. 아, 장난이고요. 저희는 사실 거의 1단계에서 끝나기 때문에 네. 저희끼리 되게 얘기가 의외로 되게 잘 통하고 영빈이가 또 중간에서 중재를 굉장히 잘해주고 말을 잘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오늘 저희가 네. 또 콘서트 연습한다고 네네네. 제가 멤버들한테 3시에 연습실에서 보자 네네. 라고 했는데 다 왔어요. 뭐 그런 거 말고 뭐 말을 안 들 게 있나요? 다들 약속도 요즘 잘 지키고 네 뭐 사실 멤버들끼리 서로 되게 배려해 주려고 하는 게 느껴져서 전 너무 좋아요. 다 이제 리더가 다 이 분위기를 잘 만들어줘서 영빈 타임이요? 아 그거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요즘은 약간 영빈 타임이 다 같이 이렇게 멤버들끼리 모여서 뭐 얘기도 하고 그냥 재밌게 노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저희는 요즘 약간 일 얘기 많이 안 하죠. 오히려 좀 서로 사는 얘기하고 좀 약간 재밌는 얘기 하다 보면 마음이 더 잘 맞아서 일할 때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저희끼리 시간을 되게 많이 보내는 편이라서. 맞아요. 그 인성 씨가 아 그때 또 노래방 가기 전에 또 인성 씨가 또 당구를 아 맞다 또 정말 화려하게 네 제가 냈습니다.
제가 졌어요. 찬이랑 저랑 영빈이랑 셋이서 당구를 쳤는데 맞아요. 제가 꼴등했습니다. 영빈이가 제일 잘 치고 찬이도 되게 잘 쳐요. 근데 맞아요. 제가 그냥 컨디션이 아 벌써 7시네요. 아 7시예요? 아 오늘 또 이렇게 주제 없는 방송 하느라 너무 재밌었는데 저희가 이제 또 오늘은 또 이제 콘서트 준비를 또 7시에 하러 가야 되는데 맞아요 또 연습이 있어서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지금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입술이 다 말랐어요. 뭐예요? 그 립밤 그거. 아 잠시 왜 빨간 거 쓰? 저도 한 번만. 네 이거 한번 닦고. 아 왜요? 왜 닦아요? 왜냐면 아 이게 입술을 만들어 주시네요. 입술 색깔 있는 게 좋아서. 네 아무튼 여러분들 뭐 인성 씨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너무 편해요. 이렇게 동갑 친구끼리 방송해서 너무 좋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진짜 저희가 재밌었던 컨텐츠 중에 네. 하나 찾아서 뭔가 조만간 그거랑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거랑 비슷한 컨텐츠를 하나. 여러분들께 다시 보여드리고 싶은 개인적으로 뭐 매운 음식 먹는 것도 좋고 뭐 아니면 그냥 먹방도 좋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인성 씨랑 또 먹방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매운 맛이든 또 저희가 또 그건 안 했어요. 신맛. 신맛. 네. Sour flavor.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안 했고 해서 아무튼 여러분도 오늘 사실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 추억 얘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약간 삼천포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아, 재밌었어요 진짜 전 좋았어요 네 아 정말 다음번에 인성이랑 어디 놀러가서 그때 야외에서 브이앱을 킬 수 있으면 맞아 네, 그런 기회도 왔으면 좋겠네요. 야외 뭐 요즘 또 날씨도 좋으니까 네 좀 좋죠? 맞아 날씨 좀 춥죠? 좀 추워졌어요. 네 우리 판타지 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맞아요. 네 아무튼 저희는 또 콘서트 준비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꼭 우리 이거 100만 봐요. 맞아요. 100만 못 봐서 좀 아쉽네. 나 이거 보면은 처음 보는 거였거든. 나중에 브이앱 할 때 한번 봐봐. 100만 빵빵 이렇게 터져. 아, 이게 터지는구나. 네, 여러분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인사도 그걸로 할까요? 아, 그럼요. 9, 3, 크로스! 안녕. 다음에 봐요. 반. 아, 이거구나, X. 아, 난 빨간색 그 뜰도 있어.